커리큘럼 안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뉴에 보면 오픈랩 되어 있잖아요. 오픈랩 K 엘리멘터리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킨더가든 유치원이죠. 유치원 과정에서 이러한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유치원 과목 치고는 좀 영어와 수학, 산수죠. 산수, 그리고 코딩, 어린이용 코딩, 구글 블록스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글도 있고 그리고 과학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셀들은 글자 색깔이 상당히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아직까지 전혀 강의가 올라가 있지 않는 것들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자리만 이렇게 딱 들어갈 자리만 지정한 거예요. 이 구글 블록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과정에서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잡혀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가 유치원 과정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유치원 과정을 1년, 2년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오픈랩에서는 3년에서 5년 유치원 단계를 지난다 봐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동안에 논리학, 수학이 아니라 산수, 그리고 이런 영어 수업, 그죠? 이런 것들은 이미 제가 강의 녹화한 것보다는 제가 강의 녹화한 건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다 이미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고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너무너무 잘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어둔 그런 영어 공부들입니다.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계시는 분들이 지도하기에 충분한 머티어리얼, 학습 재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의 유치원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바로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해서 뭐 조리, 음식이죠. 수제화, 수제 신발, 구두, 장인, 수제 맥주, 목공예 이런 것들이 다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 체계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어떤 뭐예요? 자기의 적성에 맞는 길을 따라가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이 오픈랩에서는 유치원을 마치는 시점에 1차적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진로를 어느 정도 자기가 진행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픈랩 E는 엘리먼터리 과정입니다. 그 기존의 초등학교에 준하는 그런 나이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초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해서 4년으로 되어 있어요. 유치원하고 반대죠. 유치원은 기존보다 횟수를 대폭 늘렸고 학습기간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오히려 또 줄였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 6년인데 여기서는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랩을 통해서 이제 물론 공부 학습이 진행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어떤 도덕과 윤리 같은 과목들부터 해서 이런 과목들도 지금 이렇게 자리만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보다 훨씬 더 강의를 잘하실 분들이 아마 여기를 채우시게 될 겁니다. 아니네요. 이렇게 글자가 약간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마찬가지 기존의 학교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영어와 수학을 합쳐서 하나의 과목으로 공부한다는 것, 그것이 영수학입니다. 있고 그리고 논리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 논리학은 논리학인데 숫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숫자 논리학,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논리학 과목이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기존의 학교 체제에는 없는 과목이죠. 그리고 코딩 과정도 이렇게 전개되어 있고 코딩 이제 스크래치부터 해서 다양한 앱 인벤트라든가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 보면은 웹 프로그래밍과 자바스크립트, 뭐, 노드, CSS 그리드,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초등 4년차까지 해서 쭉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NPM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죠. 초등 4년, 초급 4년차를 마치게 되면 NPM 정도까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코딩을. 그리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급도 구글 블록스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로보틱스 001 해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01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보고 201 지게차를 만들어보고 그죠? 초급 4년차까지 해서 이렇게
로보틱스 실습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 글자를 바르겠습니다. 한편으로 리눅스 쪽을 공부를 쭉 해나가요. 그래서 구글 그죠?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지금 보고 있는 이게 구글의 시트입니다. 이런 구글 시트가 굉장히 엄청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이걸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 구글 시트나 엑셀이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구글 다큐멘트라든가 웹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급 1년차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눅스 그렇죠? 모든 컴퓨터 과학의 처음이자 끝은 리눅스 그렇죠? 리눅스 그 중에서도 민트라고 하는 버전입니다. 이 녀석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쭉 해나갈 리눅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과학입니다. 이게 지금 과학 2, 과학 3, 과학 4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 과목들을 쭉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리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커리큘럼에서 강의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부분이 대략 전체 과목들 중에서 한 80% 정도는 한국어든 영어든 어쨌거나 강의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들을 다 채우는 것을 우리가 2019년 말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말이 되면 유치원부터 해서 지금 설명드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Git도 공부를 해요. 초급 4년차에서 GitHub을 다루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에 우리 유치원 단계에서 각자의 어떤 진로를 이쪽 분야 오픈랩 쪽에서 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코딩 프로그래밍 쪽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이 분야로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제 그죠?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수제가 굉장히 사회 산업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도 수제 자동차가 예전에 원래 자동차가 수제 자동차였잖아요. 200년 전에 200년까지는 안 됐구나. 한 150년 전에.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동차든 집이든 뭐든 다 수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먼저 한번 진로가 나가고 엘리먼터리 과정을 4년 동안 마쳤을 때 또다시 한번 더 나눠지는 걸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프로그래밍과 로보틱스, 인공지능 쪽으로 공부할 친구들은 오픈랩 세컨더리로 오게 될 거고 그죠? 그렇지 않고 인문학이라든가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이죠. 웹 디자인, 프로그래밍, 응용과학 이런 쪽으로 어떤 로보틱스 이외의 분야입니다. 어쨌거나 로보틱스 이외의 분야로 빠져나가고 다시 로보틱스 분야로 이렇게 일부가 중급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급 과정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다시 수학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고 그리고 알고리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뭐 다른 프로그래밍 과정도 계속 공통적으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Node.js in-depth, Node.js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 Lodash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RxJS, 뭐 Angular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Angular나 Flutter 이런 것들은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고 이쪽은 Functional Programming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Functional이라고 해서 2017년도 이후에 각광받고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역시도 301, 401 해서 포크레인, 드론 이런 걸 만들어 보게 되고 구글 시트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 기초가 아니라 조금 한 단계 나아간 수준. 리눅스도 배쉬 이전의 단계에서 좀 넘어서서 이제 배쉬 프로그래밍까지, 쉘 프로그래밍까지 공부를 해나가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런 공부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영어로 강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강의와 한국어 강의의 비중은 대략 5대 5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목수로 따지면은 한국어 강의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과목수로는 8대 2 정도이지만은 강의 컨텐츠의 양으로 따지면은 한국어와 영어 강의가 5대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한국어로서 모든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해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영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영어로 진행되고 있는 수업들을 바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등 1년차, 중등 2년차부터, 중급 2년차부터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돼요. 머신러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유치원 과정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지금 나이로 치면은 14살 정도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수준들이에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이나 CMU는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그죠? 이런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강의를 한국으로 리메이크를 해서 우리 한국의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미 링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트리고노메트리, 지오메트리, 뭐 상과관수, 기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중급 과정입니다. 로보틱스도 이제 엘리베이터, 자동기하 등 해서 로보틱스 501, 601 이런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 오픈랩, 중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오픈랩에서 실습할 로보틱스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눅스도 조금 더 고급적인 공부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이전의 SQL보다 조금 더 고급적인 NoSQL 같은 거 공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급 과정도 4년입니다. 원래 지금의 중등 과정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해서 6년인데 여기 커리큘럼으로는 두 개를 합쳐서 4년 동안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잠깐 올려야 되겠군요. 이렇게 커리큘럼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쁘겠네. 그죠? 마찬가지 중급 2년차에서 파이썬, 그리고 사이언티픽 파이썬 이런 것들 과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RxJS는 이전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걸 공부하게 될 거고, 그리고 뭐 CycleJS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또 하고, 프로그래밍 이쪽 이런 색깔은 프로그래밍 관련되는 것들이고, 이 색깔은 이 자주색은 인공지능 관련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이라든가 유데스티, 그죠?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좋은 AI 강좌들을 제공합니다. 그런 것들하고 조금 더 수준 높은 것들, 이제 중급 4년차쯤 되면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한국으로 강의를 재구성한 것들도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링크해놓은 것도 있어요. 비중을 따지면 한글로 되어 있는 것과 5:5 정도입니다. 한국으로 리메이크한 강의가 절반,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강의를 그냥 그대로 링크한 것이 절반,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이제 잠수정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숫자를 안 적었네요. 601, 701입니다. 로보틱스 701 이런 것들, 선박은 이게 7501 거예요. 7501 이런 식으로 무인, 물론 이 무인 자율주행 잠수정, 무인 자율운항 선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고, 다음에 중급 4년차에서는 무인마트, 무인 편의점, 무인 대형마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는 것이 중급 4년차.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 초고속열차.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어하는 과목이 이 부분입니다. 초고속열차도 하게 될 거예요. 시속 1200km로 달리는 하이프루프를 직접 제작해봅니다. 근데 하이프루프보다도 훨씬 더 진보한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이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로보틱스 시간에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지식과 기술을 제공을 하는 것이 중급 4년차의 로보틱스 901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리눅스에서는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주로 관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고, 또 재미있는 것이 중급 3년차부터는 블록체인 기술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위한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오퍼데시 플랫폼, 4세대 기술이죠. 블록체인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기술이 오퍼데시 블록체인입니다. 그것들을 중급 4년차부터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전 세대의 블록체인 기술들, 블록체인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들도 역시 공부를 합니다. 그것들이 여기 있는 블록체인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여기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4년차까지 해서 오픈랩에서는 크게 이렇게 이 상식적인 부분들, 그죠? 인문학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통계와 확률, 그죠? 이걸 데이터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과학 분야의 학습들도 깊이 있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은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이 두 과목의 기본이 되는 것은 수학이죠. 그렇죠? 수학도 마찬가지 현재의 과학고등학교 졸업반 이상의 수준
여기 과학고등학교 졸업반 수준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그 다음 단계, 그 대학 교양 수학 그 정도 이공계 수준 정도까지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영어로 진행될 거예요. 자,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 한국어로 제공하는 것과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5대5 정도입니다. 처음 초급 과정들은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면 영어 강의를 그냥 그대로 링크를 해서 MIT나 스탠포드에서 제공하는 강의들을 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급 4년차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대학 과정에 들어야 되는데 대학 과정에서 오픈랩 U, University입니다. 대학 과정은 1년과 2년, 그래서 2년으로 다 뚱쳐놨어요. 인공지능 분야 공부들 쭉 있죠.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들, 그리고 로보틱스. 이제 로보틱스가 굉장히 수준 높은 로보틱스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로보틱스라고 한다면 대학 과정에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시스템,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로보틱스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도 만들어보고 무인자율주 운영 은행이죠. 그리고 교통물류체계, 국가기록체계, 표준화폐금융체계, 표준학습체계 등등등 지금 일부만 적혀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20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대학 1년차, 2년차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서 이렇게 또 공부를 쭉 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이런 좀 더 수준 높은 로보틱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국세청이라든가 경찰청, 검찰청, 법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실제로 무인자율 시스템으로 구현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타겟이 일단 정부예요. 정부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원 18부 정부 체계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무인자율 시스템으로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 실제로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이 대학원 과정의 오픈넷 실습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딥큐러닝, 알파고, 베타란 말고 알파고 이세돌 다음에 오는 알파고 제로 같은 것들이 DQ러닝을 이용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과 대학 과정 사이에 보면 MIT 오픈 코스웨어라는 것이 있어요. 대학 과정이 2년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미 MIT나 하버드, 예일 등에서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무상으로, 무료로 웹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픈 코스웨어라고 해서 통째로 우리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공별로. 이 전공별로 분류하는 작업도 늦어도 2019년 초까지는 정리가 다 끝날 겁니다. 수백 개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들을 각각의 전공별로 분류하게 되면 그러면 앞에 있는 이 1년차, 2년차 학습과 여기 있는 것을 합쳐서 오픈랩에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지식과 어떤 강좌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석박사 과정인 대학원, 그죠? 그리고 오픈랩 G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따로 적어놓을 거예요. 오픈랩 그레이주어트 스쿨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원 2년차까지 박사 과정까지 해서 가장 단순한 블록체인 기술이 부터해서 가장 고급의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가장 단순한 로보틱스 구글 블록스죠. 유치원에서 구글 블록스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대학원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의 특허청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들을 다 로보틱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성해 놓은 것이 오픈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OLPC 프로젝트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10년 정도 지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현 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년 정도만 더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전반적인 커리큘럼 약 우리 어린이들이 대략 20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분량들이 다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